이어가 축사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국 농가들이 2년에 걸쳐 열심히 미어가 축사를 적법화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법령, 26개의 법령에 얽혀서 농가들이 여기에서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3년 연장을 해서 여기에가 법령을 고쳐서 해결하겠다는 것이 저희 한우협회의 의견입니다. 지금 천막 농성에 이어서 단식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은 자유한국당은 당론으로 채택을 한 바가 있습니다. 평화민주당에서도 당대표까지 찾아와서 우리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아랑곳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더불어민주당 현 집권당에 앞으로 강력히 요청할 계획입니다. 미어가 축사 적법화 기간이 3월 24일입니다. 이전에 이 미어가 축사 적법화에 대한 것이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저희 농가들은 극적인 장면을 연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도의적이고 현실적이고 모든 것을 신사적으로 건의해 왔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막다른 골목에 닥쳐 있습니다. 그래서 전 축종에 소, 돼지, 닭, 오리 모든 축종을 동원해서 서울 여의도에 동물원을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우리 국민들은 굉장히 신뢰가 높았습니다. 신뢰가 높고 문재인 정부의 소통의 정부라고 우리 국민들은 믿고 있고 우리 또 농민들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해온 처사는 우리 농민들에 대한 처사는 특히 환경부 장관은 우리 농민들이 그렇게 면담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면담조차 받아주지 않고 있는 완전히 불통입니다. 그리고 국토부 역시 청와대나 대통령께서는 소통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국토부 장관 문재인 정부는 소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대통령은 나오셔서 소통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양주에서 한우를 30년 기르고 있는 홍재경입니다. 현 정부의 무허가 축사 적합화가 3월 23일을 시점으로 하여 우리 한우 농가는 붕괴 위기에 몰리게 됩니다. 우리 경기도 한우 농가는 모든 규제로부터 억류되어 있습니다. 그린벨트, 상수도 보호지역, 학교, 인근 재방개혁 등으로 지정되어 있어 허가 자체가 불가한 상태입니다. 축산업을 천직으로 알고 터를 잡아온 이곳에서 쫓겨나가야 하는 농가의 절박한 처지를 통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부와 환경부는 무허가 축사 적합화 기간 연장과 아울러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농가의 고충을 조속히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가의 실정이 관철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